여기가 카타르 뭐야 하마드 공항인가? 과연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? 와 물가 진짜 비싸구나. 지금 코카콜라 제로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샀는데 12,000원. 자기 합쳐서 12,000원이다. 왜 이렇게 비싸?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지? 조용하다. 다들 출근했겠지? 완탕면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. 빨리 체크인하고 짐 맡기고. 열려있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. 번거롭다. 치킨 어쩌고랑 빵이랑 아시안 스타일 리조또 그리고 기어이 시킨 맥주. 고수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. 유일하게 고수 안 들어간 빵. 3일 전에 분명히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우리는 사만 찍을 수가 없다. 너무 그지 같아. 레스킥 켈로그. 이거 너무 신데? 우와 이쁘다. 단풍이 막 날아있네. 안 열리나 봐. 부술 것 같아. 자기 하지마. 아담하고 유럽 느낌 딱 나고 좋다. 잘 잡았네. 아 근데 여기서 하루 날려서 너무 아쉽다. 너무 피곤해서 3시간 정도 잤나? 2시간?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은 뭐 딱히 어디 멀리 가거나는 못하겠고 밥 먹고 공원 갔다가 어디 간다고 우리? 토마토 공원. 토마토 공원? 프라토 공원. 프라토 공원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들이 다들 키가 너무 커서 민망하다. 걸어서 10분 가서 뭐 환승이야? 아니 그냥 가서 이제 타면 돼. 속옷 안 들고 와서 사러 왔는데 핀트 크기가 무슨 아기 팬티 사야 될 것 같은데?
있고. 아, 표를 안 보여줘도 되는 거야? 저거 누르고? 탈 때는 뭐 어느 문을 들어가도 상관없어? 아, 진짜 어렵다. 공부 좀 하고 올 거야. 립을 먹으러 왔습니다. 진짜 알 수 없는 고기야. 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주 이렇게. 비 오나? 짜지? 응. 엄청 짠데? 슈라인에서 처음 먹어. 별 생각 안 할 수도 있겠다. 비가 많이 와서 호텔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. 아니면 여기만 가보자고. 우산은 사야지 그러면. 잠깐만 서 있어봐. 가자. 어딜 가도 그림이다. 생각보다 아시안이 거의 없어. 많을 줄 알았는데. 진짜 많이 없다. 와, 진짜 너무너무 이쁜데 카메라에 안 담겨. 근데 왜 이렇게 똥냄새가 나, 진짜? 진짜 예쁜데 진짜 냄새 나요. 똥 냄새가 진짜로. 왜 이렇게 똥 냄새가 나는 거야? 하면 쌓여서.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아. 어? 이 뒤에 저게 뭐지? 오페라 같아. 문이 왜? 난 진짜 못 열겠다. 오페라하우스 지나갈 때 똥 냄새가 났던 거는 진짜 말들이 똥을 싼 거라고 합니다. 와, 오늘은 양육부 일찍 자야겠다. 제가 먼저 가. 와, 멋있다. 좋다. 풍경이 되게 좋다. 아니, 라떼. 커피 라떼. 커피 좀 먹어봐. 산딸기 맛이랑 똑같아? 산딸기. 어제부터 쿠키가 먹고 싶었거든. 맛있다.
맛있다. 먹어봐. 무슨 맛이야? 이거 고소 느낌인데? 아닌가? 한가지? 팔았으면 좋겠다. 제발. 김 나는 거 봐. 와. 시저 샐러드랑 비엔나식 뭐야? 스프인데 오뎅탕 느낌 나는 거. 그리고 어제부터 먹고 싶었던 립이랑 포테이토입니다. 맛있겠다. 와 진짜 크다. 끝이 없네. 진짜 예쁘다. 나 육성으로 우아한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에? 너무 예쁘다. 조각을 했으니까. 기도하는 거 아니야? 바람이 너무 많아서 목소리도 크게 못할 것 같고. 난 천주무교니까 딱히 뭐 성당에 그런 게 없는데 자기는 천주교라 가지고. 느끼는 게 좀 있긴 하겠다. 이쁘다. 어떻게 만들었을까? 그게 다야? 응. 크다가 다야? 안녕. 안 추워? 털도 없는데? 여기가 잘 나와. 12시에만 하나 봐. 이게 다라고? 네. 머리 까마귀 올리는 것 같은데? 좀 쉬다가 저희는 한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거. 뭐 먹을 거야? 메뉴 보여줘. 막걸리. 피곤하다. 빈 밑대역에 짐 맡기고 근처에 스타벅스에 왔습니다. 크로아상이랑 저지방 우유 아메리카노랑 아니다 카페라떼랑 정신이 없네. 그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.
날씨가 흐려서 너무 아쉽네. 크림튼 키스의 원작이 있는 미술관이라고 합니다. 사진 찍는 건 되는데 영상은 안 된다 그래서. 어, 춥다. 약소바. 약소바 뿌이. 중국식 볶음밥 맛있겠다. 안 올 거야.